Qu'est-ce que tu as fait de bien?전국 최초, 아니 전 세계 유튜브 최초 지역 소멸의 위기를 다루는 프로그램 지소극. 잘하셨습니다. 두 분 연습하셨습니다. 자,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권, 호남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자, 정말 대단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우리 호남권의 문제를 짚어주실 최용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방송 반응 어떻던가요? 뭐, 너무 좋다. 네, 좋다. 너무 좋다. 유튜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신선했다. 더 잘한다, 이런 표현으로. 아, 이제 그건 앞으로 계속 성장가능성, 우상향할 것이다. 네, 좋습니다. 자, 강원권 문제를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전희연의 시사위크에도 출연하고 계시죠. 최혁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혁진입니다. 교수님, 요즘 별명 새로 생기셨다고요? 통키라고요? 예. 피광 통키 말씀하시는? 피광 통키입니다. 예. 불꽃 슛을 날려달라는 많은 여러와 같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불꽃 슛을 날려서 정치 주제도 다뤄주시겠지만 취재 정신을 발휘하셔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짚고 오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권, 호남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 정말 우리 지소국에서 공을 들여 모신, 자, 최 교수님. 네. 아, 저 말씀인가요? 아, 이 두 분이 최고 전문가라고 하니까 서로 저 말씀이신가요? 본심은 아니다, 내가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말씀하신 줄 알고 저는 답. 아, 내가 최고 전문가다. 저는 겸손합니다. 아, 그러나 최고 전문가 최 교수님 하니까 두 분이 동시에 다 접니까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최용성 교수님, 한 분은 최혁진 교수님인데 두 분 다 청와대 출신의 지역 경제 전문가, 그리고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호남권. 호남권이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신안군과 관련된 뉴스인데 저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지역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생각들과 대안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좋은 일자리, 안정된 소득,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나 어메니티 같은 주변의 편의 시설들 늘리는 건데, 신안군은 소득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그것을 햇빛 연금, 바란 연금이라는 형태로 네이밍을 만들고 이것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빛 연금, 연금 이름만 들어도 좋은데. 최혁진 교수님, 벚꽃 연금이란 말 아세요? 벚꽃 연금이요? 너무 당황하셨어요. 예, 저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대여 봄바람 예. 휘날리는 버스커 예. 버스커 벚꽃에 벚꽃이 휘날리면 예. 예. 그 노래 납니다. 이 노래가 이제 봄에 예. 항상 불리니까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과 창작자들은 평생 지적재산권으로 연금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벚꽃 연금. 저도 노래 하나 해야 되겠는데. 아, 이제 참아주시고 통키님. 자, 그런데 신안군에서는 햇빛 연금이라는 게 있다. 그것도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너무 재밌는데, 뭐 햇빛이 쨍쨍 나면 돈 더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교수님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알리백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이 알리백이 전 세계적인 이제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발전 수단으로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대규모의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곳, 그리고 대규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 그런 부지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신안군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조례를 만들고 그것들을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규모가 거의 뭐 총 100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 이제 지금 신안군에는 적게는 한 20메가와트부터 해서 많게는 뭐 대규모 뭐 몇백 메가와트까지 규모의 태양광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에 건설하게 되면 1.5기가와트 정도 되는
용량이 이제 있는데요. 그걸 대체할 정도의 태양광의 대규모 발전들이 신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염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있는 예전에 간척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도 일정 정도는 이익을 나눠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들에게도 준다. 그렇죠. 아, 햇빛연금. 네. 아, 이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으면 인구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발전소는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쪽에 이상하게 좀 꺼리는 분들 그렇죠.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은 사실은 발전하는 과정에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그동안 낮았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태양광이 못 들어오게 규제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완화시켜주면서 그때는 개발 이익을 좀 나눠 갖는 건데 무안군에서 2018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고 실제로 21년을 지나서부터 이제 배당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22년도부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배당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신안군의 사례를 들으면서 교수님 원주도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서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원주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고 하여간 신안군은 저는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 예쁘고요. 자은도인가? 네, 네. 거기에 가면 정말 풍력발전단지 막 이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천사공원이라는 네. 곳이 그렇죠. 있는데 네. 넋이 빠집니다. 아, 정말 가족들끼리 꼭 한번 여행 가면 좋겠다라는 뭐 권해드릴 만한 곳입니다. 원주에서 오신 최 교수님 지금 신안군으로 계시는 훈훈한 모습을 뵈고 계십니다. 신안이 1970년대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어업이나 농업 중심에 있던 시절에는 인구가 한 17만 명 정도 18만 명까지 네. 갔다가 지금 4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노령화된 인구 4만 명이요? 네네. 그러니까 섬이 한 천 개가 넘는데 네네. 그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인구 규모도 한 4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곳이고 60세 이상 인구가 47%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계시는 분들도 어업이라든가 농업 종사자들이 점점 이제 먹거리들을 많이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의 연금처럼 이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제 추세로 보여지고 이게 정착이 되면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아이들을 거기서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또 연금도 주고 또 그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이주를 해오면 바로 100% 연금을 주기 시작하고 40세 넘으면 1년차 때는 50%, 2년차 때는 100%. 또 50세가 넘으면 2년차 때부터는 원래 주기로 한 연금의 100%를 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인구 이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최혁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우리 최영승 교수님 설명하면서 캬 소주 먹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술 먹지 않습니다. 방송 중에. 너무 감탄하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 증가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인구가 늘어날 요인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 신안군의 인구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도 반짝 증가세를 보인 적은 있었지만 이번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우도훈, 이명심 씨 부부. 찌든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내려온 후 5년 가까이 힘든 귀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천사대교 교통으로 교통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차를 타고 다니며 영농 교육을 받아 비트즙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다 3년 전부터는 개인별로 햇빛연금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쏠쏠한 재미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3명인데 1인당 17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공과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걸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 연금 나오는 날은 또 회식하는 날이 되고 그러니까. 섬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신안군의 인구가 지난해 179명 증가했습니다. 전입 인구가 4천 명에 육박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햇빛연금과 햇빛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섬 일뮤지엄 정책과 이색적인 문화행사를 통해 살만한 섬으로 정주 환경을 갖춰가는 것도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다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햇빛 연금. 보통 우리가 이제 연금 하면 어르신들 생각만 하는데 햇빛 아동 연금이 있고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그게 두 배나 늘린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계가 되게 꼼꼼하게 돼 있는데 우선은 아까 그 천 개가 넘는 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이 대규모 태양광이 되고 있는 이른바 큰 섬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햇빛 연금을 주고 있고 햇빛 아동 수당은 뭐냐면 신안에 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 섬이 아니더라도 다른 섬에 살고 있더라도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만 18세까지 지금 지금 수당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젊은 아이들이 신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유인 효과도 주는 그런 건데요. 처음에는 한 40만 원 줬다가 지금 80만 원 늘리고 있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진 교수님 방심하시면 안 돼요. 퀴즈 드릴 거예요. 예, 예. 신안군으로 이사 가고 싶다. 원주에 계속 살고 싶다. 자, 선택하십시오. 아, 원주에 계속 살고 싶다. 아, 신안군은 가끔 놀러 가고 싶다. 네. 원주 출신이시라 고향 사랑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신안군의 즐거운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젊은 분들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참 좋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이 우리 삶이 별개가 아니라 환경도 보호하면서 이 이익이 주민들한테도 가고 아동들에게도 간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거는 되게 이제 사회적 경제를 우리 최혁진 교수님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 공유제를 어떻게 지역 사회랑 같이 나눌 거냐 이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이익 공유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로 따지면 자본이 천억을 투자하면 그것만큼 이익을 자본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지역 사회로 나눠주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햇빛이라는 게 물론 서울도 있고 신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대규모의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었을 때 뭐 어전이라든지 아니면 농토라든지 염전이라든지 과거에 본인이 경제생활을 하던 곳을 태양광 발전으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익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데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천억 투자했으니까 나는 다 천억 먹을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다 보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안은 지금 한 5년 넘게 계속 이것들을 조례를 만들고 이것들을 군수가 힘있게 추진하면서 공감대가 일부분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안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접목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고 충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신안의 에너지의 일종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런 모델들을 한번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안군에 물론 뭐 관광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갈 수는 있지만 공부를 위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학진 교수님도 가셔서 이제 관광 가셨지만 공부를 하시는 계기로 한번 신안군 방문하실 수도 있겠죠. 이 모델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박우량 교수님을 그렇습니까? 그랬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비서관 생활할 때 담당했던 네네. 정책이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하고 협동조합 모델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시키는 정책을 담당했거든요. 그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 우리 한전 자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국제 기준 맞추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크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너네만 떼돈 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 이제 주민 참여 지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들을 접목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하자 그랬는데 방향은 맞지만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박우량 군수님이 최초로 이거를 갖다 모델화 하겠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바람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됐고 뭐 신안은 아니지만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도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깔아서 업주들이 모은 돈으로 전력비 하고 그거로 이제 근로복지, 노동복지 하는 비용으로 쓰고 그랬던 사례가 있어서
저로서는 지난번에 박우량 교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안 했으면은 허울뿐인 정책이 될 뻔했죠. 아, 교수님들 열린공감TV 시청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우문현답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장난삼아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비서관 출신이시거든요. 또 재밌게 전문적인 스토리를 들려주셨고 자 신한군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세계 김밥 페스타 우리 슬라이드 같이 보실까요? 아,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세계 김밥 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아니, 김밥은 김밥 땡땡 하늘나라에서 뭐 동판다 우리가 장난으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신안은 지역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천사의 섬 신안을 사계절 동안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런 사실은 김밥 축제를 한다라는 게 그냥 우리 흔하게 보이는 건데 신안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김밥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저게 이마트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새로운 김밥을 론칭을 해서 이마트에서 팔겠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라보가 이제 되게 재밌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축제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게 인기가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 김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치즈 김밥, 참치 김밥이 아니라 신안에서 나는 재료가 들어간 홍어 커틀렛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제작진 신안 한번 가셔야겠어요. 신안에서 나오는 김을 가지고 뭐 이런 김밥을 만든다던가 다양한 형태의 콘테스트를 내서 저기서 우승한 작품을 이마트 24에서 일종의 상품으로 신안 김밥으로 론칭해서 판매하는 그게 이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와 경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보는 관광도 좋아하지만 먹는 관광, 네. 사진 찍어서 또 네. 우리가 이렇게 SNS에 올리는 네. 것도 유행인데 참 재밌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축제가 있네요. 샨막 축제. 이 샨막이 어느 나라 말인가 제가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이 샨막 축제는 어떤 건가요? 저게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수교를 맺은 게 이제 네. 2년 뒤면 140년입니다. 140년.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1886년 이전에 프랑스와 조선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프랑스의 그 포경선이 표류하다가 신안 앞바다에 이제 저기에 이제 표류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 송환하기 위해서 당시 나주 목사, 나주목에 신안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나주 목사와 상해에 있던 프랑스 영사 이 두 사람이 송환 절차를 협의하다가 프랑스의 그 샴페인과 나주 신안의 막걸리 이 두 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맺었대요. 그래서 그 앞자를 떼서 샴막 축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른바 대한민국의 오랜 외교의 어떤 시발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를 1851년도에 있었는데 네네. 그걸 다시 신안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축제로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시발점 할 때 그 시발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간 이게 방송상 농담입니다. 어쨌든 아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가 외교와 관련된 얘기도 듣고 또 이 신안이 굉장히 재미있는 축제가 많은 곳이구나. 네,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축제뿐만 아니라 연금, 햇빛연금 네. 이런 굉장히 많은 배울 곳이 많은 네.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 근데 신안에 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 줄 몰랐어요. 최 교수님, 네. 혹시 깡다리가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퀴즈인데요, 깡다리. 깡다리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조기의 새끼? 새끼가 네. 낳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깡다리라고 하고 예. 쉽게 허영만 선생님의 네. 백반갱에도 이 깡다리찌개가 나온다고 네. 하는데 신안군이 뭐 여러 가지 축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낙지, 깡다리, 퍼플섬 축제라고 하는데 제가 눈에 딱 든 게 퍼플섬 축제는 뭐죠? 퍼플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 네. 보여서 퍼플 섬. 저게 이제 라벤더인데, 그러니까 저기 한 150명 사는 조그만한 섬인데, 저기를 다리로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보라색의 무슨 옷을 입고 있거나 물품을 갖고 있으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너무 재밌네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1년에 30만 명, 4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이 한 섬에 저렇게 공원도 만들고 아까 축제 같은 것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에 한 430만 명 오던 게 작년에는 690만 명. 여러분 690만 명. 아, 그러니까 군단위에서요? 굉장한 1년 내내 저런 재밌는 축제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역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네. 신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큰 어떤 전략 하에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특히나 지역의 천연 자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게 브랜드를 입히고 네. 또 보라색 옷을 입고 가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게 네. 참여형 축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정원수 협동조합도 신안군이 선도시킨 거다.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섬에 저렇게 꽃들을 다양한 꽃들을 특화시켜서 합니다. 아까 저 라벤더는 퍼플 섬에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튤립 축제도 있고 또 홍매화 축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섬을 공원화시키고 정원화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원수 꽃들을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기르게 만들고 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를 예. 사들이고 유통시키는. 그래서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저걸 만든 겁니다. 와, 근데 최 교수님 사회적 네. 협동조합 하면 또 우리 최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저 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오늘 잠깐 보니까 법. 자랑하고 싶으셔서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모셨으면 섭섭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정원수를 활용한 네. 이 협동조합은 좀 사실 저에게는 생소해요. 어떻게 저도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주에는 이제 허브를 생산해서 아. 하는 그 자활 참여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델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주민들이 주도해서 소득 기회를 만들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런 곳도 좀 생겼는데요. 그 자기 집 앞을 정원으로 만들면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협동조합처럼 운영을 하고 있대요. 어느 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집을 잘 가꾸기만 하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잘 가꿨더니 그 마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골목이 다 정원이야.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예. 컨셉이 그랑 네네. 비슷한 건데 예. 근데 실제로 가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납품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득진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에 조합원들이 한 150명 뭐 원절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각자가 다 정원 뭐 꽃들을 다 키워가지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한 정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제작진에게 살짝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아니, 신안군 특별 취재 한번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동안에 그거를 납품하던 조경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신안에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안이 적게 정원을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고 금액도 커지는데 저거를 신안 주민들만이 가져가니까 저게 특혜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안에서는 잘 이겨내면서 저 정원수 협동조합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너무 좋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표정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만 다루다가 또 지역을 살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무엇보다도 그 대규모 토목 사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그렇죠. 스토리텔링과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하고 이익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역을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안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신안은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가면서 1인당 에너지 기본소득을 1인당 1년에 600만 원까지 키우겠다라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신안군 한 곳이 사례가 아니라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이 신안의 모델을 신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이걸 확산하게 특히 초고령 사회라든가 지역 소멸이 그러네요. 심화되고 네. 있는 곳에 저렇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주게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저 지역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또 새로운 네.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나이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네. 3, 40만 원에다가 네. 에너지 배당 50만 원을 받고 월 거기에 협동조합 나가서 꽃 키우고 하면 네. 그럼 노후 생활을 더 재밌는 거는 지역 앞에로 저걸 줬더니 저 돈이 지역에 돌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사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금을 에너지 기본소득 배당금을 지역 앞에로 주니까 그 동네에서 쓰게 되잖아요. 돈이 돈다. 그래서 마트의 매출이 20%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안군에서 우리 방송 꼭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안군에 가시면 제일 좋은데요. 가실 시간이 없다. 빨리 봐야겠다. 열린공감TV 지소국 사와 6월 달에 수국축제가 있거든요. 네. 아. 수국축제에 꼭 와보시면 아 이게 신안의 새로운 변화들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님, 피디님 저 수국 좋아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김밥 사주시나요? 신안 김밥? 자, 우리가 너무 즐겁게 지역이 발전하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강원권 소식 들어봐야 되겠는데 원주 출신 우리 최 교수님 그런데 원주에서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꼭 한번 예. 짚어봐야 될 만한 소식이네요. 지금 뭐 신안군에 정말 이렇게 활기찬 소식 듣다가 저희 고향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주에서 좀 우울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서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아카데미 극장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60년이 넘은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1963년도에 오픈했고요. 저도 어려서 저기서 마루치 아라치 이런 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루치 아라치. 예, 그리고 뭐 재밌는 영화 하면은 예전에는 왜 그 좌석 번호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형들 다 몰리면은 조그만 애들 들어가면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서서 보는데 그런 추억도 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2006년도에 이제 폐업이 됐는데 그걸 좀 보존해 보려고 지역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 시장님이 이제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서 안타깝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원주시의 시민들도 안타까워하지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예.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되지? 안타까워하시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전국에 뭐 내놓으라는 영화인들서부터 해서 네.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에서 뭐 1만 명 이상, 원주시민 1만 명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저곳을 보존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돼가지고 상권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핫플레이스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 극장을 잘 살려서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이 된 거고 문화재청에서는 또 문화재 가치가 있다 그래서 등록 문화재 지정을 두 번씩이나 원주시에 권고를 했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현 시장님이 이제 뭐 건물이 노후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저기를 다른 형태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철거를 강행한 거죠.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네. 말씀해 주셨듯이 원주에 있는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 여기에 또 관심을 가졌고 시민들이 이제 극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아카데미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네. 다 같이 모이신 거죠.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고 어쨌든 이걸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그 과정 자체가 다큐멘터리 형식의 단편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어워드 대상도 수상했다고 네. 합니다. 영화 예고편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원주의 60년 된 단관극장. 1963년에 문을 연 아카데미 극장은 원주에 남은 유일한 단관극장이자 화재 등으로 소실된 곳 없이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단관극장이다. 극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극장이 전처럼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갑자기 극장을 철거하는 분위기가 도는 거야.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해 텐트는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는 재미난 공간이었다. 지지 방문도 이제 원주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방문을 해주시니까 의미가 네. 있다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신다. 네. 시민 의견 무시하고 소통하긴 늦었다는 원주시. 원광수 원주시장은 폭력 행정, 졸속 행정을 멈추십시오. 네. 영화 예고편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더 이상 이 아카데미 극장을 볼 수 없다.
철거가 되어버렸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민회총 활동도 하셨던 정기용 돌아가신 건축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의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현대식 건물만 세워버려서 역사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극장의 철거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에 보면 허리우드 극장이 추억의 극장이 돼서 거기도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엄청 모이세요. 옛날 영화들 2,000원대에 보시고 그 영화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영화 보시고 한쪽에서는 돌아가신 송해 선생님이 원로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서 매일 공연을 하시고 그랬더니 거기 뭐 전직 장군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어르신들까지 오셔서 문해 교육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글자를 못 배우신 분들.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났던 사례가 지금도 허리우드 극장이 아주 우수 사례인데 원주에서도 아카데미 극장을 저렇게 보존했더라면 그 주변 상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텐데 시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화계에서 제시하고 또 여기가 구도심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렸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생 교수님, 그런데 어떤 지역에 뭐 소위 랜드마크라고 부를 수 있는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곳이 있다면 그게 분명히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성을 다 뭉개버리는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어렵잖아요. 스토리텔링 강의였잖아요. 네. 결국 사람들이 찾는 거는 삐까뻔쩍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과거의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공감했을 때 사실은 찾아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너무 현대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를 다 뭉개버리고 역사를 다 뭉개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 철거를 놓고 뭐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주 중앙시장 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백귀현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재래시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고 와가지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원주 중앙시장의 장점이고요. 또 우리 중앙시장에는 2층에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몰 위로예술시장이 있고요. 또 아래층에는 소고기 골목이라고 해서 치악산 한으로 소고기 특수부위를 숯불에 구워서 팔고 있는 소고기 식당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카데미는 원주에 계시는 그 누구보다 저한테는 아주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있는 곳이 제가 태어난 자리고요. 또 그곳에서 제가 어릴 적 영화를 보면서 또 공연을 보면서 자란 곳이 또 아카데미 극장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그거를 보존, 유치했으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지역에 번영회장을 맡고 있고 또 현재로서 원주시 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카데미 극장 자리에 좀 더 전통시장과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카데미가 전치보다는 아카데미 자리에다가 다른 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세의 트렌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멀티플렉스관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또 그 다음에 최신 유행에 맞추고 또 시설면이나 서비스면이나 모든 게 아카데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틀려요. 근데 아카데미는 단지 추억팔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억팔이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아빠 엄마가 이곳에서 영화를 보던 것이고 이곳에서 단체 영화를 보던 것이고 이곳에서 성웅이 있으신 영화를 보던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의 추억이지 아이들의 추억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극장을 또 그만큼
멀티플렉스가 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려면은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많은 돈과 노력을 과연 누가 합니까? 원주 시민들이 세금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또한 아카데미가 보존돼서 제 추억을 제가 죽을 때까지 살려서 누누이 보면서 나중을 말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전통시장과 우리 시민들 주머니가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하고 멀티플렉스는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좀 존치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친구들 이곳과 원주시와의 갈등이 계속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점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카데미 친구들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보면 우리가 20, 30대 친구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그러지만 실제로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카데미 극장 보존운동을 무슨 뭐 시민운동가들이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이제 지역의 뭐 문화계 사람들이 같이 결합을 했는데 너무 허망하게도 원주시에 요구한 거는 이런 가치성들에 대한 토론에도 좀 하자. 그리고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일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없애버리지 말고 이것이 어떤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들을 갖자고 다양한 합리적인 제안을 했는데 거의 힘으로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처를 입었고 급기야 아카데미 친구들 포함해서 시민들 475명이 원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이제 고소하게 됐고요. 또 이제 원주시 측에서도 관련 또 여기를 지지했던 문화계 인사들이나 아카데미 친구들 청년들 같은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또 고발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아카데미의 친구들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택이라고 하고 원도심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어쨌든 그 문화 관련, 문화예술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카데미 극장이 지역 문화 자산으로서 가지는 그 가치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활동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조금 갈렸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구도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랑 또 문화예술적인 이유랑 그 이렇게 그렇게 이제 구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지역 소멸이라는 오늘 주제로 이제 저희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거랑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어쨌든 좀 더 청년들이나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그런 인프라나 그런 것들도 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청년들이 이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개선하는데 좀 어떤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이 보존을 위해서 상인들의 뭐 찬반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물어보면서 서명도 받곤 했는데요. 실제로 원주시에는 저희들이 보존 운동을 할 때 국가장들이 나서서 이제 풍물시장이라고 하는데 풍물시장 상인회부터 상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철거안이 답인 것처럼 그 설정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회의를 했고요. 그 풍물시장이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사업장이 있는 중앙시장까지 그 풍물시장 상인회장이 중앙시장 권영회에 와서 철거에 사인해라 상인들 이런 식으로의 작업들도 있었고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되게 유치하긴 했는데 그런 식의 작업들도 상당히 많았고 방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 일대 상인들이 모두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주시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표로 많이 싸움도 있었고요. 아, 뭐 글쎄요.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제가 딱 단언을 드리는 게 좀 어렵지만 어쨌든 문화예술계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친구들이 만든 영화 전주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운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더불어서 인구 문제 뭐 이런 것도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인구 여쭤봤잖아요. 원주하면 그래도 강원도에서 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인구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인구는 원주는 이제 꾸준히 늘고 있죠. 두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되면서 이제 수도권의 인구들이 유입돼 들어오는 것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인구가 지역에 와야 또 지역에 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다만 또 상대적으로 원주 인근의 군 지역에서 경제적인 이유나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로 원주로 많이 이주해 오다 보니까 또 원주의 성장이라는 게 역으로는 강원도나 충북 지역의 군 지역의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한 가지 최근에 좀 우려되는 것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지역에 대학이 다섯 개나 되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학교 때문에 유입되고 있으나 지역에 좋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기회들을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으로 또 다시 이주해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을 짚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소식도 우리 최 교수님이 짚어주시려고 하는데 숲 포츠 페스티벌. 근데 제가 이거 발음이 좀 어려워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월 1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정말 제가 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숲 속에서 스포츠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아, 그죠. 포츠가 스포츠군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아. 산악 자전거 코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기. 그럼 숲 운동 잔치 이렇게 좀. 근데 운동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저녁에 뭐 레이저 쇼도 하고요. 아. 숲속 음악회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빠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산악 자전거도 타고 문화적 체험도 하고 더구나 여기 이제 원주시 신림면 황둔이에요. 피노키오 네. 숲에서 하거든요. 이 황둔이는 전국적으로 캠핑족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캠핑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뭐 피노키오 숲은 단연 으뜸이고요.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의 숲속에 계곡을 끼고 캠핑장이 쫙 조성이 돼 있고요. 캠핑이 좀 불편하신 분은 뭐 이제 캠핑카나 이렇게 이제 숙소도 잘 돼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성주 대표라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고령자들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역 사회도 기여하지만 저 천혜의 자원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 자원이 황둔이에 몰려오게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여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황둔이는요 찐빵이 유명합니다. 이 황둔 찐빵 전국 탑 랭킹인데요. 정말 맛있고 황둔 막국수가 또 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아, 뭐 갑자기 군침 돌고 그러신가 보네요.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앵커님. 네. 아니 저는 왜 자꾸 웃었냐면 6시 내 고향 같아요. 최영진 교수님께서 이 지금 찐빵이랑 얘기하실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셔서 아니, 저까지 즐거워져서 웃은 거고요. 최 교수님 원주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아 저는 치악산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네. 백대명산을 다 돌았거든요. 네네. 전국에 네. 그래서 치악산에 가려고 원주를 한번 갔었었죠 작년에. 아 예. 어쨌든 자연을 즐기실 수 있지만 스포츠도 네.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다라고 하니까 가족끼리 가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가족끼리 오면 너무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밤에 별이 그냥 쏟아질 듯이 보이고 아까 산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치악산 남쪽 끝자락이거든요. 네. 요 피노키오 숲에 네. 그 옆에 가막산이라는 또 명산이 네, 가막산. 있고 네. 사자산 또 구봉대산이 네. 근거리에 몇십 분 거리 내에 있어요. 네. 정멸보궁 법흥사도 있고. 여러분 저희가 지역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지역에 사셨던 전문가들을 모시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절대 탁상행정으로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참 즐겁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숲포츠 페스티벌도 있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주에 이렇게 특이한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축제죠? 아, 꽃 양귀비 축제라는 게 있어요. 저 꽃 양귀비는 이제 불법 양귀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죠. 예. 예,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판부면에 서곡리의 용수골이라는 곳이 저희 원주에 좋은 산이 많습니다. 백운산이라고 하는 곳에 진입로에 저 마을이 있어요. 아, 계곡도 아주 예쁜데요. 그 저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지역에 귀촌하신 분이 그냥 자기 땅 앞에 마을 주민들 그냥 예쁘게 보여주려고 꽃을 심은 게 사람들이 와 너무 예쁘다 해서 모여들다가 지금 마을 축제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무슨 뭐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축제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됐습니다. 최 교수님, 네. 신안도 좋지만 원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원주에 전국에 백대명산이 3개가 있는데 네. 백운산, 감악산, 치악산 제가 예, 작년에 맞습니다. 다 가봤습니다. 오, 오. 야,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동호회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문화관광체육부와 원주와 신안군에서는 열린공감TV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을까 연락을 그렇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서곡리에는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 정말 전국 100대 안에 들어갈 만한 순댓국밥집이 있고요. 아. 아주 막국수도 맛있고 또 하나는 이 백운산이 임도 트레킹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산악 활동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산악 코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도 있고 한번 찾아주시면 또 후회하지 않는 또 추억에 남을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좀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통키 최혁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쉽게 최혁진 교수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지역을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가 이제 소멸될 어려움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자랑, 먹거리,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또 지역에 가시고 싶고 그게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소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 꽃 양귀비 정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멋있게 나온다고요? SNS에서 정말 예쁘게 나오고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예, 핫플레이스가 되고 세대를 넘어서서 이 축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을 주민들이 이제 무슨 깡통 열차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 탐방도 하고 어르신들은 꽃밭에 들어가시면 정말 행복해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꽃에 가면 왜 꼭 이러고 사진 찍으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꽃무늬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예, 뭐 차마 이제 하는 일 때문에 못 입고 다니지만. 네. 아 여기서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우리 최 교수님 꽃무늬 한번 입고 나오셔도 뭐 상관이 없겠죠? 저만 오늘 꽃무늬 입었는데. 두 분 보라색, 빨간색 말을 못해요. 정말 말을 못해.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잘 된다, 지역의 축제가 잘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제가 다 즐거워지는 네. 것 같고 또 두 분이 오늘은 맛있는 소식, 멋있는 소식 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최 교수님, 네. 햇빛연금이란 말 들으니까 같이 즐거워지시죠? 굉장히 행복하고요. 이건 이제 바닷가는 워낙에 염전이나 이런 큰 부지에 살 수 있지만 내륙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국립공원 대형 주차장에 지붕을 씌운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든지 얼마든지 대규모 단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그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체장들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법제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네네. 이게 조례만 가지고 지자체만 하기에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22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를 좀 해서 예. 적정 규모의 이익을 나누고 또 네. 그 객들이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알리시라고 그러죠. 예. 그것들을 좀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찐빵 막걸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례가 국가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느냐. 역시 최 교수님 지역 네. 전문가답게 잘 짚어주셨고요. 최진 교수님 오늘 네.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첫 출연이신데 느껴지시는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방송 진행하셨어요? 이제 사실 아카데미 소개를 해야 되고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하긴 했어요. 아니던데요. 찐빵 예. 얘기하시고 순대국 얘기하시던 게 좀 웃으시던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제가 이제 교훈을 지금 신안군 사례에서도 배운 것은 많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들이 수도권의 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뭐 큰 개발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거 되면 참 좋죠. 하지만 지역 안에 있는 소중한 자원들과 사람들을 잘 조직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신안군의 사례에서도 배웠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원주 안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원주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소식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에 안타까운 소식, 그러나 또 즐거운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 번 음식을 언급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원주에만 가면 이게 외갓댁에 가기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는데 그게 중앙시장에서 파는 떡볶이랑 롯땡에서 파는 밀크쉐이크 그게 먹고 싶어서였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맛이 있는 곳 그리고 추억이 있는 장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주가 오래된 극장과 시장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네.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최 교수님께서 안타까운 소식, 짚어봐야 될 소식, 그리고 즐거운 소식 다 너무 잘 준비를 하셨고 취재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용승 교수님하고 같이 하셔야 되니까 더 긴장하신 게 아닐까. 좌혁진, 우용산 죄송합니다. 둘이 다 최 씨. 아, 최 씨이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네, 한 2년 거의 한 2년 넘게 같이 예, 근무를 예. 했었죠. 이 두 분이 지금 이렇게 호흡도 잘 맞으니까 약간 불꽃 튀는 실력 경쟁을 보는 재미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모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즐거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좋고 최 교수님 오늘 신한 사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특수성에서 일반화로 가는 게 결국 정책이 이제 지역 정책에서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모범 사례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다른 지역까지 전파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이 사례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신한, 그렇지 뭐 신한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럽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정치 뉴스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많으시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혼선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많으실 텐데 지소국에서 이렇게 지역이 또 잘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기분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실전 경험과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뭔가 이 프로그램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강원권과 호남권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으시다고요? 두 분 또 모시고 싶으시다고요? 예, 주택과의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저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그러나 꼭 짚어봐야 될 문제들 다시 한번 저희가 취재해서 다시 두 분과 함께 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열린공감 TV에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온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인터뷰를 해주려고 하는지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아카데미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시장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바라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아카데미던 모든 곳이 저는 저의 관점에는 우리 시장 활성화예요. 우리 시장 상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열린공감TV 때문에 우리 시장 상인이 계기가 돼서 모든 사람이 저녁에 퇴근할 때는 웃는 얼굴로 퇴근할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작년에 이 아카데미 보존 활동을 하면서 보존 활동 활동가로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외지인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외지인이 나타나서 극장을 지키려고 하고 돈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고 그런 참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지역에서 자랐고 제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공간들이 사라지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너무 아쉬움이 큰 걸 많이 느꼈던 사람이기도 하고 원주에도 남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도 그냥 개발 논리에서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것 또한 개발 논리에 의해서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했고 이 근현대 유산이라든가 다양한 이 한국에 있는 다양한 곳에 이런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이 원주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36만의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 규모다 보니까 한 집 건너서 한 집 알고 뭐 어떤 이런 매체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주에 이주해서 10년 정도 살면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아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활동을 좀 지속하고 싶은 거는 싸움을 지속하면서 느꼈던 것이 소수가 배제되는 어떤 지자체의 문제점? 그런데 저는 제 아이랑 여기서 터를 잡고 살고 싶거든요. 약간 그런 방향성이 저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정치는 아무래도 더 다수, 기득을 위해서 향해 갈 텐데 이 소수에 대해서 싸움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연하다는 권리도 지금은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조금 우리 아이가 이 지역에서 더 터를 잡고 살아가려면 조금 더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내 시간과 좀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다.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점점 더 이제 소멸로 가고 있는데 그 토포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애라고 표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토박이로 이렇게 꾸준히 뭐 3대 이상 살아온 걸 토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층위보다는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많이 옮겨다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옮겨다니는 이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소멸이다라고만 계속 그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장치들도 필요하다. 공공에서 더 기반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